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 청진기입니다. 청진기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안양시의 청년의 삶과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진기는 안양시 청년공동체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 일과가 끝난 어두운 밤, 사회 곳곳을 밝히는 차량, 자율방범대 차량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율방범대는 봉사를 목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체입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여러 봉사자분들을 향해서 만나시게 되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청진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박대영님을 모시고 태권도와 봉사활동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많이 긴장되네요. 네, 네. 아,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직업을 삼고 있는 안양살이 33년차 박대영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아, 네네네. 아, 이게 너무 네, 또 네. 카메라 앞에. 아, 네.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또 이제 흔치 네. 않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럼 혹 요 청진기 네. 출연하시게 된 계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큰 용기가 나름대로 필요했고 일단은 최진기 씨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여서 부탁을 하시긴 했지만 제 이야기를 사실 누군가에게 전달함이 있어서 조금 많이 망설여진 이유도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안양 청년 소통어부 이제 청진기의 목표가 네. 사실 사회 곳곳에서 이제 안 보이는 데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런 청년들을 다 모시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사실 주변에서 이제 뜨거운 활약을 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네. 저희 이제 박대영 형님이죠 저한테는 형님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런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이게 좀 또 훈훈하게 소개가 되면은 더 네. 좋은 활동이 될 거 이게 많은 분들에게 더 귀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네. 아, 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직업일까요?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중에 하나인 태권도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저로 인해 아이들이 바른 마음과 바른 몸을 갖게 만들어주는 직업이지 않을까. 네. 또 대한민국 또 거의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90%가 다 태권도를 배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태권도에 대한 나름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하는 직업이지 않을까. 네. 아 지금 태권도를 가르치고 계시고. 네네. 아 그러면 지도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지도하는 친구들은 현재 인원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네. 아무튼 많습니다. 아 많이 네. 꽤나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어디서 가르치고 계신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안양 6동에 안양 초등학교 앞에 네. 명학태권도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명학태권도. 네. 아, 네. 그래서 명학태권도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명학태권도는 일단 태권도 이상을 지도를 하고요. 그 이상이라는 게 뭐 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아이들 인성 교육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도장의 이제 대표 슬로건 중에 하나인 내 아들 딸들에게 하지 못할 교육은 하지 말자라는 대표 슬로건 중에 하나의 문구처럼 정말 진심으로 제 아들 딸들처럼 교육을 하고 있는 도장입니다. 내 아이에게 하지 못할 것을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라. 네. 아,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단순한 얘기인데 그 네. 안에 교육의 철학이 들어있는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태권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약간 그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뭐 늦으면 늦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태권도를 시작하는 연령들이 뭐 빠르면 정말 빠르면 6세, 7세 그렇죠. 유치원부터 네. 시작하는 경우 평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친구를 사귀어라 아니면 뭐 이제 예절을 배워라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많이 시작을 하지만 저 그렇죠. 같은 경우는 좀 나름 인생의 방황기였던 그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제 친한 친구가 이제 태권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운동 정말 매력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처음 네. 하는데 고등학교 때 흰띠 메고 운동하고 이런 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창피일 수도 있지만 그 저보다 뭐 어린 동생들이랑 같이 해서 뭐 그런 건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걔네들이랑 같이 하면서 즐겁게 땀 흘리고 재밌게 이제 저를 위한 순전히 저를 위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창피함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도자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고등학교 때 엄청 잘하셨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재능은 없었어요. 왜냐면 운동 신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태권도 하면 다들 이제 유연성을 먼저 떠올리시기 때문에 원체 몸이 뻣뻣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 체육이라든지 이제 학교에서 체력장이라는 걸 저희 때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체력장. 그렇죠. 이제 좌전구리라고 이제 앞으로 숙여주는. 그렇죠.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몸이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유연하진 않지만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평범한. 네. 이제 평범했다. 평범? 네. 평범보다 약간 이해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냉정히 저를 판단을 했을 때.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근데 그런 평범했던 사람이 지도자를 하는 것까지 조금 스토리가 좀 궁금하네요. 처음에 이제 제가 지도자를 하려고 생각은 안 했고요. 이제 보조사범이라고 칭해요. 보료? 보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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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보조사범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유치원으로 따지면 이제 정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파트타임처럼 혹은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네네. 사범으로 이제 처음에 군대 20살이 딱 되고 나서 보조사범을 한 경험을 해봤어요.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군대 언제 갈 거냐 남자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빨리 갔다 와라. 그래서 한 졸업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이제 군대를 간 것 같아요. 20살 네 7월에 갔으니까 갔다 와서 이제 막막하게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고 있다가 이제 나가면 뭐 해야 되지. 그렇죠. 남자들 다 그런 고민하죠. 네. 근데 뜻모는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면 뭘 하든 열심히 사야죠. 여기보단 낫겠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대한 날부터 사실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태권도를 시작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고깃집 가면서 서빙도 하고 불도 나르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한 7개월 이렇게 있다 보니까 꽤 오래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하려고 사실 나온 게 아닌데 돈은 벌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장기적인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고 있다가 친구 그 이제 7개월 동안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공장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러면 와서 면접 볼래? 나 아무 자격증도 없는데 괜찮아 와서 배우면 되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나서 취업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공장이? 그렇죠. 이제 뭐 공장에 근로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곳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힘드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젊은 패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힘들 정도면 지금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이걸 돌파를 해야 될까. 그래도 그때
계속 태권도장에 꾸준히 수련을 하려고 30분이라도 하고 싶어서. 아, 공장 일을 하시면서 네. 퇴근하고는 네. 태권도를 하러 가셨다고요? 그렇죠. 어휴,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마지막 타임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부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였는데 공장이 끝나면 9시 정도 돼서 안산에서 택시를 타요. 그러면 네 가면은 거의 한 9시 50분 그러면 그거라도 이제 하고 싶어서. 아니 그러면은 택시 타고 가면 택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게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가끔 가고 거의 평균은 그래도 버스 타고 가고. 네. 와. 아예 못 가는 날도 많았고요. 왜냐면 이제 철야라고 해서 철야라고 해서 이제 밤에 새벽에 이제 잔업하고 그래서 자고. 아 그렇군요. 이제 힘든 일을 마치고 이제 운동하는 그 순간만은 네. 되게 그 순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었던 거죠. 아, 좀 되게 쉽지 않은 삶을 사셨는데 네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태권도를 배우는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직업화가 되는 그 네.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기가 이제 공장에 다닌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너무 집에를 안 보내주고 공장에서 그런 거죠. 네. 이게 뭐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뭐 어떻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마음 먹으면 집에 갈 수도 있었던 환경인데 또 선배들도 일하고 다 남아서 일하는데 저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사실 신입 사원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는 눈치 보고 부장님은 먼저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책상에 앉으시는 거 보면서 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찰나에 하루는 좀 땡땡이를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몸이 아프다. 땡땡이 쳤는데 뭐하지? 이 시간은? 근데 이상하게 그냥 태권도장에 갔던 것 같아요. 네가 어쩐 일로 왔냐? 사실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루 땡땡이 치고 왔다. 잘 왔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태권도장이 이제 방학 때는 이제 시간표가 오전 타임이 생겨요. 그래서 점심 먹고 와라. 다녀오겠습니다. 점심 먹고 왔는데 이제 거기 이제 관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교육자로서? 네. 지도자로서? 네. 권유를 해주신 거였는데 사실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태권도도 늦게 시작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걸로 내가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장기적으로 이걸 직업으로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정말 탑으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신 건가요? 탑이기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애들 앞에서 도복을 입고 애들을 뭔가 가르쳐야 되는데 뭐 그렇게 남들이 얘기하는 엘리트의 삶도 살지는 않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그렇죠. 대한 의문점이 있으셨구나.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선생님은 항상 이제 청렴하시고 이제 깨끗하고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력적인 부분도 물론 작용을 했지만 그래도 용기 내게 된 계기가 이제 관장님이 이제 말씀하시길 실력적인 거는 너가 키워나가면 되고 네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올바르게 살아보면 되는 거고 그런 말들이 되게 용기가 됐던 거 같아요.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태권도를 대하는 진지한 마음과 내가 누구보다 태권도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 이제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공장 끝나고 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사실 공장 끝나고 나면은 술 한 잔 마시고 친구들하고 불러서 술 한 잔 마시고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네. 운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게 참 그게 그 당시 관장님한테는 되게 참 그렇죠. 대단한 따뜻한 울림이었을 것 같다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번외 얘기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하고 얘기 들은 거지만 이제 사부님이 저를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취업에 성공을 했다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자가 되셨는데 네. 이제 내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 학생으로서 배웠다면 이제는 선생이 돼서 이제 누군가를 지도해야 되는 네. 시기가 됐을 때 어려운 점이
딱 직면했던 어려운 점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처음에 막연하게 이제 사버님 말씀 사버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듣고 싶어서 일부러 애들한테 더 말을 걸고 다가갔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시기를 느낀 게 아직 뭐 33이면 어리면 어리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 왜냐면 생각의 깊이라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엔 단순하게 아이들이랑 그냥 놀아주면 되지, 사랑해주면 되지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외적인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닥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걸어오는 이런 요구사항. 물론 제가 많이 사보면서 크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됐고 왜냐면 부모님들한테 다가갈 때도 좀 어려웠고요. 그래도 장점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안양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아이들 바에 이런 스킨십은 많이 보셨겠네요. 네, 부모님들을 대할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배웠던 부분이어서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그런 부분 아무리 배웠지만 네, 그것보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한번 좀 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뭐 지금까지가 이제 어떻게 뭐 교육자로서 딱 발도 좀 발디딘 것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쯤에서 생각나는 노래 좀 있었을까요? 지금 추천해 주고 싶은 노래. 그때 제가 한참 이제 힘들었을 때 그 김연아 씨랑 이승기 씨가 불렀던 스마일 보이. 스마일 보이. 네. 김연아 이승기의 스마일 보이. 네. 그 노래가 되게 이제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김연아 이승기의 스마일 보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줄게 행복한 사랑을 아름다운 인생.
네. 스마일보이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아, 왜 신청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힘든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마일보이 어떻게 보면 네. 행복하게 바뀌신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리고 그 김연아 선수가 그때 당시에 굉장한 또 아 그렇죠 네, 국민적으로 그렇죠 이제 저희의 아이돌 같은 그렇죠. 비슷한 나이대에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지도자 얘기를 이제 막 듣고 있었는데요 네 아, 당시에 이제 지도자로 되면서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데 조금 직면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어려웠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근무를 거기서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옮기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른 인생의 슬럼프가 한 번씩 온다고 했는데 저도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꽤 오래 하셨네요 일단 많이 그때 당시에 제 스스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좋은 조언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아, 이 지도자의 길은 아닌가 싶어서 또 이제 방황을 했죠 나름대로 또 다른 일도 해보고 하다가 또 우연치 않게 이제 또 다른 데로 이제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지금의 부인을 만났고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돈적인 아이 또 그분은 아, 너무 무거워지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다먹었고 네. 그 스토리만 들어도 근데 거의 한 시간 넘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명학 태권도 제가 제 사랑하는 우리 관장님께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이 사실 태권도로 이제 뽑아 주신 분은 그 전에 네, 이제 관장님이시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건 김동욱 관장님이지 않을까. 네, 사랑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는 이제 저도 이제 교육 쪽에서 일을 해봤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되게 지금 교육이 변화가 되게 심한 그런 한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시기는 제가 태권도 저도 태권도를 배웠지만 제가 태권도를 배웠던 시기는 뭔가 해 따라와 그래서. 상명하복 그리고 막 맞기도 많이 맞았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그게 쉽지가 않은 시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제가 바라봤을 때 이제 기술적인 면은 많이 변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커뮤니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의 교육은 일방적인 일방통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주입식 교육이 많았고 그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왜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입 밖으로 뻗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렇죠. 시기였죠. 왜냐면 왜라고 물어봤을 때 말 대꾸 한다고 사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야,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네. 뭐 질문이 많아 뭐 그렇죠. 이렇게 있었죠. 엉뚱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요즘 교육은 일방적이보다 양방 그냥 소통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실 지금 이제 저도 지금 아이 아빠로서 이제 뭐 두 살 매기 아이 아빠지만 그 아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표현을 해서 그렇죠. 제가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도 아직은 대화가 이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나이지만 그 아이조차도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생기면 표현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저희 도장 아이들도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사실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들도 저도 부모지만 우리 아이가 잘 지내기 위해서 다들 맞벌이를 그렇죠. 선택하시고 아이를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얘기지만 어딘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교육의 또 성향도 뛰고 있지만 보육의 성향도 뛰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태권도뿐만 아니라 많은 네. 학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나가서 애가 뛰어놀고 뭐 밤늦게 들어와도 사실은 그렇죠. 별 문제가 없는 그렇죠. 시기였지만 사실 지금은 네. 세상이 변하다 보니 네.
그렇지 못한 거고 그런 변화의 한가운데 네. 학원 업계가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함께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사교육이라고 이제 하지만 사실 공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공교육도 이제 돌봄 시스템이나 이제 방과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코로나 시기 전에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이제 부모님들을 주고 싶은 면도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이제 네. 과거하고 지금의 사회는 크게 변했다. 하지만 그 뭐 그렇죠. 예.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교육의 본질. 그렇죠. 아이들을 지도하고 네.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아 네. 아이들 자라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요? 네. 아 그게 참 변했지만 교육의 본질은 똑같다. 네. 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해봤으니까 네. 이제 지금 태권도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궁금해요. 아, 이 태권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이를 위한 초등생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태권도가 전신 운동이거든요. 전신 운동. 그래서 요즘 이제 실버 태권도 어르신들이 하는 태권도도 있고 이제 어린이들 이제. 어른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들이 이제 그 어렸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성인 태권도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일단은 제가 바라봤을 땐 가장 가까운 태권도장 가서 문을 두드려 보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그러면은 거기서 누구를 연결해 주던 아니면 거기서 직접 하던 그쵸?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일단 창피한 마음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진기 씨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지만 창피하지 않았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잠시뿐이잖아요. 또 내가 그렇죠. 하면서 재미있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이 하얀 띠를 메고 시작한다는 게 사실 창피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은 또 다른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응원받아도 충분히 응원받아야 될 일이고. 네. 그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되게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헬스장 다닌 것도 나한테 운동이 될 수 있지만 근데 그때 좀 생각이 나서 지금 내가 태권도를 다녀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럼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좀 제가 이품 이러고 그랬는데 그게 이어지나요? 그렇죠. 충분히 이어집니다. 진짜요? 네네네. 제 뭐 단증 갖고 이런 것도 그러면 조회를 해주시나요? 그렇죠. 다 이제 국회의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즘 이제 인터넷이 워낙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최진기 씨 이렇게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기입을 하면 언제 땄는지 그때 찍었던 사진 그리고 이제 영문 이름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한 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흰띠로 뭐 검은띠 따고 그만두신 분들이 네. 지금 도전해도 그죠. 어차피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네. 흰띠에 대한 창피함은 안 가셔도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태권도 얘기를 이제 뭐 네.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그래도 네. 마지막으로 태권도에서 제2의 박대영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또 뭐 제자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항상 저는 최고의 지도자는 못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자라는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진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 노력하느냐. 사실 뭐 늦었다고 재능이 없다고는 다 핑계인 것 같고 그냥 행복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은 뒤돌아봤을 때 언젠가 쌓여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이 제2의 박대영이 꼭 아니더라도 멋있는 태권도 사부님이 되고 싶으면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 박대영 형님을 이제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추천하게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네. 아 되게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지금
안양 육동 지역에 밤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또 자율방범대 일원이죠. 아, 자율방범대 대원. 네. 아, 기간은 얼마나 하셨나요? 사실 길지는 않아요. 좀 7개월 정도 이제 접어드는 것 같아요. 7개월이면은 짧은 시간이 아닌데 길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 워낙 이제 지금 선배님들이 뭐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최진기 선배님도 사실 기간이 되게 오래됐고 근데 저도 오래됐다고 말 못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년차 이렇게 됐는데 5년차인데 이제 다 20년, 30년 하셨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세월 앞에 경선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 막 두 살, 세 살 때부터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감히 뭐 제가 방범대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뭐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청년들은 다들 뭐 집 앞에나 돌아다니는 부분은 자율방범대 차나 네. 초소가 있는 걸 볼 텐데 네. 도대체 저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창피한 얘기지만 사실 들어오기 전에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항상 이렇게 뭔가 자율방범 써져 있는 데가 불 켜져 있고 항상 네. 뭐 하는 데가 가끔 이제 뭐 조끼 방범 조끼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아 그냥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구나 라고까지만 알았지 뭐 이제 밤에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돌아다니는 건 사실 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밤에는 예 동네를 돌아다니기보다는 번화가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저희 명학태권도 관장님께서 지금 육동의 자율방범대 대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방범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봉사활동에 대해 듣고 이제 뭐 봉사상도 받으시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드는 적도 있고 사실 뭐 멀리 거슬러 올라가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관악 장애인 복지회관 주간보육센터를 다니면서 그 장애인 아이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한때 그래도 사회복지학과를 꿈꿨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집안의 반대도 심했고 사실 현실적으로 성적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됐으면 사회복지과를 갈 수도 있었는데 네. 아, 네. 그렇지 못했네요. 제가. 평소에 이제 봉사에 대한 관심은 이게 있었죠. 뭐 이게 지금 뭐 서른 살이 돼서 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네. 꾸준히 네. 봉사를 이제 이어오고 네. 잠시 뭐 일이 있었다 좀 쉬었지만 네. 이제 조금 삶을 내가 뒤돌아볼 여유가 생기니까 네. 봉사에 대한 이제 네. 열정이 생겨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대장님이 관장님께서 네. 야 하자 이렇게 해서 아니요 제가 사실 먼저 하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어찌됐든 저희도 아이들이랑 이제 소통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도자간의 이제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 왜냐면 저도 대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도 많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사실 그런 이제 봉사 활동도 있지만 그 외적인 모습은 그런 성향을 띄었고 이제 주는 이제 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았고 하고 싶었던 마음도 많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이제 남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일단은 저도 귀감을 보여야 되고 당연히 우리 반장님 우리 사부님들 우리를 위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같이 봉사활동도 해주셔. 물론 아이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어찌됐든 저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지도자로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아 그러면 방범대에 그러면 이제 가입 하고 싶잖아요. 네네. 그 전에 그거 물어보겠네요. 방범대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일단은 방범대는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네네. 매일 하나요? 이제 조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 매일 운영되는 거고요. 평일 매일 네.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 이제 다 다른 분들이 계신데 9시부터 12시까지 네. 가면은 그러면 초소에 앉아서 어, 뭐 하는 건가요? 일단 제가 수기로 메모해야 될 부분은 메모하고 난 뒤에 이제 차량으로 이제 스팟이라고 하죠, 그죠? 그 지역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 이제 내려서 이제 주변에 어, 혹시나 범죄 예방이 일단 우선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범 지역 이제 나름대로 이제 범죄가 일어날 것 같다 지역을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좀 일반 이제 시민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 그냥 구석구석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고 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 업무.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활동하시다가 네. 혹시 범죄자나 뭐 이런 것들 네. 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 아직은 뭐 없고요. 아직은 네. 없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혹시나 이제 발생이 되더라도 일단은 저희도 초동 조치보다는 어, 경찰에게 이제 경찰서에 이제 연락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제 그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이제 알고 있다 내용을 전달한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좀 네. 저도 방금 활동을 해봤지만 네. 사실 차를 타고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시민분들은 경찰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어 저희 근무복은 경찰이랑 비슷하지만 사실 어 이제 차량의 마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옷을 입고 있는 데 보면 자율방범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는 어 쉽게 생각하면 이제 경찰분들은 어 예전에는 저희 경찰하면 막 모자를 쓰고 아, 네네네네. 저희는 이제 모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이게 참 저도 활동하면서 네. 그런 부분이 참 곤욕인 게 네. 이제 아 경찰 아저씨 저기 사람이 누워 있어요 빨리 네. 저거 좀 네. 어떻게 해줘요 이러는데 네.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잖아요 어, 그죠, 그죠. 아, 전화해가지고 네. 아 여기 사람이 쓰러져 똑같 네.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할 수 있는 거랑 똑같다 네. 보니까 네.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곤혹스러울 때가 좀 있는데 네. 아 참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 그 가입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아, 분이 많아요. 일단은 각 제가 알기로도 각 동마다 이렇게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그 자율방범대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이동 인구가 많은 공원이라든지 잘 보이는 곳에 항상 있어서 가서 이제 문을 두들기는 수밖에 아니면 뭐 이제 현수막에 혹시나 발견을 하시면 거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네, 전화가 되고 네. 아, 네. 자율방범대 활동의 매력, 봉사활동의 매력 일단은 어 봉사활동의 매력은 아무래도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이제 누군가 저를 알아주진 않지만 내 스스로가 남을 도와준다라는 이런 성취감, 기쁜 마음. 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있는 집 주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 오늘 하루는 사모님이 책임질게 잘 자라 아... 이런 마음.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낮에는 매일매일 차량 운행을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디 사는지도 다 네. 아시나요? 네. 그렇죠. 몇 층에 뭐 대략 어디쯤 산다. 그죠. 네. 왜냐면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제 내려줘야 되는 게 저희의 어, 임무라고 네, 당연한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사실 그렇죠. 모르겠지만 어. 네. 일단 안전하게 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밤에 보면 또 다르겠네요. 그러면은 그죠. 밤에 보면 이제 다 꺼져 이제 고요한 곳에 이제 항상 왜냐면 차에 이제 아이들이 타게 했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아무리 제가 뭐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 이제 뭐 교육을 받고 해도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뒤에 타 있다 보면 아. 저도 모르게 막 긴장을 하고 아, 아이들이 오히려 이제 물어봐요. 사부님 무슨 일 있냐고. 왜? 사부님 표정이 안 좋아요. 어, 아니야. 생긴 게 이래서 이래. 아니 멋있는데 왜 그러세요?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 아이들이 다 안전하게 내려야 되고 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이 배달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시간이 당연히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목골목 누비시는 거 보면서 그런 사고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 아, 그렇죠. 골목골목 운전하시니까. 그렇죠. 자율방범대 차량을 또 운전하시는 분은 또 좀 다르겠네요. 그래도 자율방범대 차량도 골목골목 다녀서 늘 왜냐면 저희가 차량 동선 지금 제가 차량 운행하는 공간이랑 자율방범대 순찰 코스랑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서 네 크게 뭐 낮에는 아이들을 태우고 네. 밤에는 고요한 차량 고요하게 밤에 어두운 곳을 이렇게 다니시고 네. 아, 참 저는 또 자율방범대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자율방범대의 매력은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봉사활동을 좋아하는데 네. 낮에는 일을 하니까 봉사활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밤에는 어떻게 시간이 좀 자유로우니까 네. 이제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네. 봉사를 하는 좀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하,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봉사 자율방범대를 시작했거든요. 네. 아 근데 참 이제 일주일에 하루 그 나간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 오늘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더 안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못하지만 참 가끔씩 좀 힘들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쉽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시간 넘게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네네. 또까지 하시면은.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가식이라고 들을 수 있지만 너무 일하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일하는 게. 근데 몸이 가끔 지칠 때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이제 융통성 있게 대원보다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네, 아직 뭐 7개월 동안 결석은 없습니다. 아, 네, 멋있습니다. 네, 아, 네, 저희 자율방범대 네. 한번 응원해 주시고 육동 자율방범대 화이팅 한번 할까요? 아, 네. 안양 육동 자율방범대 네.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안양 육동 자율방범대 화이팅.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노래 들으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추천해 주실 노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노래. 그래도 질풍가도. 네. 아, 질풍가도. 네. 네, 그러면은 OST였죠. 쾌걸 네. 근육맨 2기 네.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나
쾌걸 근육맨 OST 질풍가도 듣고 왔습니다. 네. 아, 또 이것도 왜 신청하신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가슴을 뛰게 하는 노래죠. 그렇죠. 아, 네. 더 오랜만에 이 노래 들어봤는데.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 네네. 네. 청년 박대영의 목표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정에서의 목표는 일단 좋은 아빠이자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제 목표고요. 이제 제 일적으로 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끔 김동욱 관장님을 도와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네. 이제 가정에서의 아빠 그리고 네. 이제 남편으로서 그렇죠. 하, 참 멋있습니다. 아, 저도 네. 가정을 꾸리는 그 모습 네. 그리고 그 항상 볼 때마다 네.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할 때마다 우리 애기 사진 보고 네, 네. 애기 그 이제 제자들 사진 보고 네, 참 네. 멋있으십니다. 아, 아니. 네. 아 그러면 또 저희가 이 방송을 들을 아량 청년들 네. 평범한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하진 않지만 여기 다시 해도 될까요? 네. 네. 특별하진 않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청년으로서 항상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막연하게 힘내라는 말이 되게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취업의 문도 많이 좁아지고 그리고 있던 직장에서도 이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도 많고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다 보면 언젠간 저희도 멋지게 살고 있는 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시고 그죠. 공장에서 그 일하던 네. 그거를 태권도로 네. 이렇게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 취미에서 이렇게 네. 지도자까지 올라오셨다는 데 있어서 진짜 경의의 박수를 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아, 네. 멋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저희가 한 시간 가까운 시간 네. 촬영을 진행해봤는데요. 네. 오늘 출연하신 소감 들어보고 싶네요.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 얘기를 듣고 한 번이라도 정말 희망을 얻어 가시면 정말 더없이 뿌듯할 것 같고 뜻깊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이들 앞에서 늘 이제 좋은 말, 바른 말만 이제 얘기하다가 제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기회도 없고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네. 네. 저희도 이게 어려운 출연 이게 이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촬영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요. 네. 또 남은 이제 참가자 신청자분들까지 잘 마무리해서 네. 이렇게 이제 청진기 많은 분들에게 좀 따뜻한 울림을 네.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박대영님을 모시고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뭐 태권도를 좀 해보고 싶다. 네. 가까운 체육관을 네. 문을 두드리시면은 두드리셔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순간에 이거 창피함 때문에 네, 네. 내가 못 하고 싶은 거를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번 네.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봉사활동 자율방범대의 매력에 빠지시고 네, 싶다면은 네. 가까운 자율방범대 찾아가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찾아가시면은 자율방범대 때 대장님 연락처 알려주실 거니까요. 육동이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양 육동. 네 안양 육동. 그리고 태권도도 가능하면 네, 명학대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신 박대영 네. 사모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네.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청진기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